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호영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룬 지방선거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방분권을 향한 발걸음이 차곡차곡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만큼 시민의식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안동문화방송에서는 각 지역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보내드릴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은 첫 번째 순서로 영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양군수 후보자 토론회 편입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되며 총 3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합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미리 배정해드리는데요.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오도창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영양군수 후보 오도창입니다. 네, 기호 6번 무소속 박홍렬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6번 박홍렬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선 후보입니다. 영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김상선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회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영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한 것으로 토론회 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순서는 먼저 후보당 1분간 기조연설을 할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각 후보가 1분 30초간 답변을 합니다. 이어서 각 후보는 1분 30초 동안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방인 두 후보가 발표자에게 보충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공약 검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후보들의 보다 자유로운 선거 토론을 위해 각 후보가 원하는 방향으로 4분씩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 다시 사회자는 각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토론은 마무리됩니다. 토론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으며 질문은 반드시 사회자를 거쳐야 합니다. 각 질문과 답변 10초 전에는 노란색의 예고등이 들어오고 제한 시간이 지나면 붉은 등과 함께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들에게 기조 발언할 시간을 드리는데요. 각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자유한국당 오도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도창입니다. 지난 2년 3개월간 영양부군수로 영양 곳곳을 찾아다녔고 만났고 함께했던 오도창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영양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거로 인해 양분된 민심, 화합과 통합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335 영양발전 프로젝트로 미래의 영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말단 면서기로 출발해서 37년 공직생활 동안 징계 한번 받은 적 없는 청백리로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원칙과 정도를 통해 결과와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 오도창과 함께 변화된 영향, 통합의 영향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렬 후보 기조연설 시간입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는 영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6번 박홍렬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염원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군으로 전락되고 30년 후에는 자연 소멸군으로 분류가 되고 현재 영양군의 농축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 어려움은 현실입니다. 지난 선거의 결과로 니편내편 갈라진 민심은 영양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영양군을 사람이 모이는 기회의 땅, 희망의 땅, 하나된 군민, 살만한 영향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선 후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상선 인사드립니다. 우리 영양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정서가 굉장히 짙은 곳입니다.
그간 지역 정서에 편성해서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이런 공식은 패거리 정치 문화와 그리고 기득권들의 배만 불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좌우의 이념 대결도 아니고 여야의 정쟁도 아닙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정의와 불의를 가리는 그런 상식의 선거입니다. 농민의 목소리와 서민의 고민을 해결하고 뼛속까지 농민이며 뼛속까지 영양 사람인 저 영양 김상선만이 영양을 바꾸셨습니다. 김상선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양군의 인구가 지난 2006년에 2만 명이 붕괴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지금 현재는 17,400여 명으로 줄었고 이는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금 모두들 생각하고 있을 건데요. 인구 감소 문제와 증가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각 후보자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박홍렬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출산 고령 인구의 증가로 대부분 농촌에는 노동 인력이 부족하여 생산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시군에서 출산장려보조금 지원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였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실패한 시책들입니다. 이제는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해서 기촌 시책을 개발할 때라 생각합니다. 출향인, 퇴직 공무원, 은퇴자 이런 유인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소득이 보장되는 농정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농민들이 기본 소득만 보장된다면 농촌으로 살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농업 예산을 두 배로 지원을 하고 보조금 또한 80%로 증액하여 농사 짓는 데 도움을 주고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은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상선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2016년 기준으로 영양의 출생아 수는 73명이고 사망자 수는 214명입니다. 그야말로 초저출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나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타 자치단체와 인구 증가를 경쟁해야 된다면 이제 귀농귀촌을 발휘하는 영향에서는 인위적인 인구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인위적인 불가능한 이런 곳의 행정을 쏟아붓기보다는 영양에 계신 분들, 우리 영양 주민들을 더 복지를 확대하고 더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그리고 나아가서 영양으로 모이고 영양으로 돌아오는 그런 정책을 쓰겠습니다. 이를테면 임신 단계부터 청소년 보육 성장기까지 영양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인구가 적은 만큼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무상교복, 무상급식, 영양에서 태어나면 임신, 육아, 보육까지 다 영양이 책임지는 그런 복지 영양을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도창 후보 순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양은 70년대 인구가 7만에서 지금은 2만도 채 되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비단 우리 영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 인구 쏠림 현상, 저출산 등으로 인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영양 인구 2만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미 335 영양발전 프로젝트에서 밝혔습니다만 북한 이탈 주민 영농 정착촌 유치, 시민 농원 도입, 귀농 귀촌 장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문제인데요. 앞으로 우리 영양은 영유아 보육만큼은 영양의 아이들은 영양이 책임지고 키운다는 정책으로 인구 유출부터 막고 유입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구 2만 명 시대 반드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인구는 바로 경쟁력입니다. 우리 영양의 인구 2만이 되면 농업과 상업이 살아나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 오도창이가 반드시 2만 명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인구 증가 대책으로 북한 이탈 주민 영농 정착촌 조성 계획을 수비면 5길이에 52만 평 규모로 그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따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시간 다 끝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복지 분야 의료 서비스 주제에 관해서 내용입니다. 영양군에는 한 개의 종합병원이 있지만 안과나 이비인후과 등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진료 과목은 없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동이나 대구 지역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는 응급실이 폐쇄되는 등 응급의료 체계도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매우 열악한 영양의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에 대한 후보자들의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자들에게 1분 30초간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김상선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의료서비스 역시 저는 복지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간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2015년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영양지역의 소방소 설치가 건의되었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사회 복지 정책으로 영양군에 저는 보건의료원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물론 경제 논리로는 영리병원인 영양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현재 치과 한의원 정도가 채산성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 교통, 의료만큼은 적자가 나더라도 반드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응급실도 없는 현재의 영양병원 실정으로 볼 때 보건의료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는 중앙정부에 언제 한때라도 달려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권당 군수로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리라. 우리 여러 계시는 영양군민들 앞에서 다짐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도창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양군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영양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도 의사 모집이 어려워서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작년 7월 영양병원이 당직 의료기관 지정 반납까지 이르러서 군비로 3억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직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양의료원 설립도 부군수 재직 시에 고민해봤습니다만 적자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병원을 통해서 당직 의료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마저도 안 될 시에는 영양보건소가 당직 의료기관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헬기 착륙장 인계점 확대를 통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를 통해서 응급의료 체계 확보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안정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응급치료 의료 지원 대책은 2008년부터 10년까지 시범 운영은 원격 영상 진료 활성화와 법제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양건강국민 제가 책임지고 확실히.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의료 서비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질병은 대부분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서 노인성 질환이 대부분이고 우리 지역의 의료 공급은 공중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보건소나 영양병원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의료기관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소는 일반 의사 중심으로 보건지서는 공중보건의를 위주로 하고 한편 영양병원의 의료시설, 장비,
의료진을 조기에 확충하도록 협의하고 주민과 밀착된 의료관계 속에서 국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립요양원과 연계해서 공립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해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시간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약 검증 시간을 갖겠는데요. 후보자가 모두 발언한 후에 개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는 1분 30초간 공약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상대 두 후보가 개별 질문을 하면 발표자가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질문 시간은 30초이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오도창 후보부터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영양발전 프로젝트 335 전략과 12개 분야 100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유치, 임대 시민원 도입, 귀농 귀촌 장려, 탈북민 영농정착촌 유치로 인구 3만 명 늘리겠습니다. 3천 명 늘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예산 10% 더 확보하고 낙후 지역 특별회계 신설로 예산 3천억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군수가 되겠습니다. 농업 보조율 70%까지 인상하고 홍고추 최고가를 수매를 하겠습니다. 채소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 열겠습니다. 교통오지멍에 지역균형개발 논리로 예타를 면제받아서 31번 국도 4차선 확보장 해낼 수 있습니다. 중고생 인강 무료, 고등학생 무상급식, 노인 일자리 확대, 공짜 목욕 바우처제를 실시하고 LPG 배관망 사업 제가 유치했습니다. 깔끔하게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산나물 축제 복개천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시장 도로 대포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리 배달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인사로 일하는 조직 문화 만들겠습니다. 저는 일을 해봤습니다. 공약 이행 100% 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도창 후보자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남은 두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홍렬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오도창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오도창 후보의 공약 중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우리 군의 영농 정착촌을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인구 증가 차원에서는 환영돼야 할 일입니다만은 탈북 주민들은 다수가 북한 엘리트 계층으로 농사 경험이 없고 집단 농장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양은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 요지는 들으셨을 텐데요. 네. 오도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북한 이탈 주민이 지금 올 현재 3만 2천 명이 됩니다. 그 중에 직업을 분석해 보면요. 한 41%가 농업에 종사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마침 이 지역이 600m, 해발 600m 고랭지입니다. 이 지역을 잘 활용해서 그 규모가 약 52만 평 됩니다. 여기에 그 우리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진료소를 그 설치를 해서 그다음에 농경지를 한 1000평 정도를 분양을 해주고 LH 임대 아파트를 유치해서 인구 3천 명을 그 500에서 늘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은 왜 제가 이 사업을 해야 하게 됐냐면은 영양 인구 늘리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다 보니까 국가의 그 국유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 추진해서 우리 인구를 늘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되면은 그 우리 지매제 수비명 같은 경우는 원래 초등학생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그 학교 폐교도 방지하고 농촌 인력도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 인구도 증가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공약으로 그 저희를 했습니다. 아까 화면을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이 지역에 주거용지를 두고 그다음에 보건소 진료소를 두고 스마트밸리를 별도 여기에 한 7만 평 규모로 유치를 하고 농경지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김상순 후보, 지금 오도창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공약에
아까 이사 말씀해 드렸던 부분에서 소방서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께서는 그걸 공약으로 넣어놨던 부분은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공교롭게도 박 후보님과 질문이 비슷합니다. 탈북민 정착촌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 경협이 되고 있고 남북 통일이 곧 다가올 것인데 만약 정착촌이 구시대 발상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진양 주민들과 역차별 논란 대답해 주십시오. 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역차별 문제는 이 사업은 사실 국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제 김상선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방서 유치는 아직 부지 문제로 일단 계획만 잡혔지 부지 문제로 아직 부지를 선정 확정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성하게 되면 부지를 확정을 해야 이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확정을 해서 우리가 소방서를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고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영농정착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국가가 이분들의 그 생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 그 정착촌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회를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적극 알려서 우리 인구 증가에 그 효자 노릇을 하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인구 증가 꼭 시키겠습니다. 물론 뭐 지역 주민들이 그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또 찬성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득시키겠습니다. 설득시키고 해서 우리 인구 증가 반드시 3천 명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도창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렬 후보자가 준비해 오신 그런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영양은 농업이 근본입니다. 저 박홍렬은 영양의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 예산을 두 배로 지원하고 보조금 또한 80%까지 지원을 하겠어. 특산물인 우리 홍고추는 기로당 2,300원에 최저 수매가 보장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 내 편 없는 화합 영양을 반드시 만들겠으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별 없고 이웃이 모두 잘 사는 복지 영양, 건강 백세 행복, 행복 백세 영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 개선과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조기에 4차 선을 확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오지노선 선형계획랑 시장을 정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한 환경, 건강한 자연 영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울뿐인 풍력단지는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신명나고 활기찬 영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박홍렬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후보께서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30초입니다. 네, 박 후보님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농업 예산을 두 배로 증가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를테면은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영양분 농업 예산은 27.8%입니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면 두 배로 내리면 55.6%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나서 일반 공공 행정과 안전 문화 그리고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건설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네, 박 후보 답변하시죠. 김상선 후보 아주 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면 현재 2018년도에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양군의 농림수산 예산이 599억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농업 예산을 살펴보면은 농정가에 268억, 산림축산가에 90억, 농업기술센터에 38억으로 396억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는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하면은 실질적인 농업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2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업 예산 연간 500억 정도면은 우리 농업
영양농업 기반을 충분히 튼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을 제1공약으로 제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농업 예산을 두 배로 늘려서 할 경우에 누구나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 관련한 예산 그리고 보조율도 80% 높여서 한다면은 영양군 재정 운영에 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민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영양군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도창 후보께서도 질문하실 수 있는 30초입니다. 예, 농업 예산을 두 배를 늘린다고 하시는데 이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농업 예산 늘리겠다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군수라는 자리는 청렴해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후보님은 선관위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2014년부터 10년까지 3년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군수님 세금을 내지 않는데 주민들에게 세금 어떻게 지방세를 내갈 수 있겠습니까? 박 후보님 혹시 납세... 네, 저기 박 후보님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질적인 농업 예산을 파악해야 됩니다. 396억 중에서 또 인건비나 경상경비는 제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외하면 260억입니다. 260억의 배는 500억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예산 업무를 도에서 10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된다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그 2014년 재산세가 체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기를 늦게 일실했기 때문에 체납된 사항으로 곧바로 84만 6천 원을 납부하였고 지금은 체납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 기간 중에 그 시기를 일실해서 그렇지 그 실질적으로 현재 체납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직자를 하지 말아야 할 이런 행동은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상선 후보자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영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농업 전문가로서 이 고향 영양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영양이 안고 있는 가장 많은 문제점들을 몸으로 체험한 그런 후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약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육지 내 섬으로 불리는 우리 영양, 이제 대한민국의 우뚝성 영양으로 발돋움할 때가 되었습니다. 영천, 영양, 양구간 이 총연장 309.5km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내수 경기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의료원 건립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우리 농민에게 되찾아주고 농업인 기본소득을 제업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임신육아 교육 등 성장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우리 영양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와 같은 탁상공론이 아닌 영양군의 최적화된 진짜 영양사람, 그리고 맞춤형 행정으로 진짜 영양군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오도창 후보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30초 드립니다. 네, 김 후보님께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근 시군 의료원 운영 실태와 예산 지원 현황을 알아보셨는지요? 어떤 재원으로 유치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청송이나 울진의 의료원이 모두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청송군은 군비로 운영비를 매년 32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비스 수준이 영양보다 별로 낫다라는 그런 판단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군은 그 3억... 네, 질문 요지는 아셨을 테니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보께서 인근 시군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예산 문제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운영에 관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고려, 교육, 교통, 의료는 행정기관이나 국가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 우리 경남에서 경남의료원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있는 홍준표
대표가 경남 의료원을 폐쇄하고 난 다음에 생긴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 돈으로 환산하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의 영양 국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걸 담보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치단체 시군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 그 의료원이든 행정기관, 유관기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타 시군의 잘못된 점을 가져와서 우리 시군도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이고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료, 교통, 교육만큼은 적자가 나더라도 영양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농업인인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 저희도 어머니를 모셔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의료 반드시 해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은 저는 정부에 가서 우는 내에게 져준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내리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 후보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30초입니다. 김상선 후보 1순위 공약이 5조 1천억 예산이 소요되는 영양을 관통하는 남북 6축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대형 SOC를 축소하고 복지 일자리를 예산에 우선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네, 먼저 우리 박 후보님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언제 있나 싶은데 지금이 바로 보여드릴 때 기회네요. 네, 맞습니다. 5조 1천억, 309.5km 동서 남북 6측 고속도로, 양구에서 영양을 거쳐 청송호 그리고 영천으로 가는 고속도로, 대단한 예산이 많이 드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복지 개통에 예산을 많이 쓰고 그리고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산업 기반에는 다소간의 예산을 조금 줄인다는 그런 공약 그리고 복지 위주의 행정하고 있는 것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국토균형발전, 이것은 미래의 테마입니다. 국토균형발전에서 가장 소외된 것이 어디입니까? 경북 영양입니다. 국토균형발전에 가장 알맞는 지역 영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군수가 되면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영양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철도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4차선 도로 하나 없는 이 영양에다가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영양의 내륙으로 진출하는 그런 교두부 역할을 하고 그리고 경북도지사 오준기 후보가 또 저와 또 같이 이 공약을 병행하고 있어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 후보자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상대방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해야 하며 질문 후 30초 이상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질문은 1분 이내로 하고 답변 역시 1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각 주도권 후보에게 주어진 토론 시간은 4분입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 박홍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 후보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상선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질문에 앞서서 현안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영양 최고의 그 상업용지인 법원 앞 임대아파트 예정 부지는 국민과 함께 다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2018년 5월 25일 영양군청 자유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 중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군수의 그동안 은행에서 누구누구를 도와달라는 말로 소속 공무원들과 일부 이장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데 이는 관권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현재 군수의 관건선거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보고 들은 내용으로 봐서 부적절하면은 충분하나 지금 이것을 논하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서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현 군수의 정치적 중립 저는 두 번 세 번이라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후보 다음 후보에게 질문해 주세요. 예. 오도창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자유한국당 상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오 후보는 현재 권영택 영양 군수의 아바타, 즉 대리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임 군수의 대리인으로서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해 나갈지 의심스럽고, 또 지난 수년간에 걸쳐 군에서 영양댐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화 주민 등 많은 인근 주민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 고통받는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견해와 또 오 후보께서 댐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양댐과 관련해서 댐 추진과 관련한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바타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고 터무니없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지요. 그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군청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네거티브합니까? 저는 분명한 소신도 미래 뚝심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군수가 된다라면은 국민들이 저에게 맡기신 권한 책임 과감하게 행사해야죠. 그게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고 그겁니다.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은 왜 선거 나옵니까? 저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신 있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미래 비전을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양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영양댐에 대해서 분명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댐 분명히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권영택 군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박 후보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아바타라는 것은 제가 직접 얘기가 했는 것은 아니고요. 경선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핑계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앞에 말한 관건 선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4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예. 답변은 조금 이따 다른 어떤 부분에서 한번 좀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선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느 후보에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홍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홍렬 후보님, 5월 24일 장날 아침에 1월 방면으로 시내 버스를 타고 직접 민생무 행보를 하는 걸 저는 사거리에서 아침 출근 인사를 하면서 봤습니다. 존경을 일단 표하고요. 혹시 우리 박홍렬 후보께서 영양시내 버스 요금을 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덕버스와 영양버스의 요금 차 등이 있다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밀착형인 영아 요금 관람료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제가 5월 24일 날 영양군의 버스 실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해서 1월 정기 이렇게 청기 터널을 해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정말 농촌이 어렵고 버스 회사도 어려운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버스도 좀 확대를 하고 또 시간이 안 맞아서 특히 이 밤에서 진보로 가는 버스는 많이 있지만은 이 밤에 가서 영양으로 오는 버스가 없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버스 요금은 1회 1,200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영양 버스 시간 조정이라든지 또 버스 대수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네, 박홍렬 후보님 1,200원이 아닙니다. 영양 시내 버스 요금은 1,3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덕버스를 언급했던 것은 영덕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영양버스 시내원보다 더 싼 100원 더 싼 1,200원입니다. 이 부분도 개선된다 보고요. 그리고 영아 관련료 부분 말씀 안 하시네요. 자, 이제 그러면 오도창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도창 후보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직생활 40년 하시고 다시 부군수, 영양부군수 오셔가지고 영양에서 이제 터를 잡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소외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복지 부분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 걸 아시는지 두 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차량 얼마나인지 뭐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콜택시나 이런 장비 차량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겸해서 네, 영양 국민의 몇 프로센트가 장애인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버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군에는 콜택시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고, 물론 운영하는 그 방법에 따라 조금 뭐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장애인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 수는 영양군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아까 그 시각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네.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 여쭤본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몇 대나 있죠? 지금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장애인 차량에 대한 문제점. 문제점은 지금 이용하는 객수는 많은데 또 동시에 또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용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네, 일반적인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장애인 차량의 현재 영양에는 리프트 장치가 없습니다. 이건 장애인 차량이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복지 역량, 사람 중심 행정 꼭 이뤄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6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도권 토론 다 마친 걸로 하고요. 오도창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질문 1분 안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오도창 후보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박홍열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 공약에 31호 국도 4차선 확장 조기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의 실정은 이렇습니다. 저는 예타를 그 경상북도에 있으면서 세 번이나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예타를 면제받는 방법을 저는 택하려 합니다. 우리 영양군의 여건은 이렇습니다. 교통량이 그 1일 평균 4천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4차선이 요구하는 것은 14,000 대입니다. 그 예타로 통과해서는 우리 영양은 소멸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군수가 된다라면은 교통부에 그 국토부에 출근을 하는 한이 있어도 예타를 반드시 면제받아서 우리 4차선 그 확장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예, 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도로는 물자를 운송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양군은 유일하게 4차선이 없고 철도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이 앞으로는 4차선 도로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31번 국도를 정성해서 영양구간 간 16km를 반드시 확포장해서 중앙정부와 소통을 해서 조기에 발주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비 예산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가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또 인맥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아까 후보께서 예타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 예타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중앙 인맥과 연결을 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립된 영향이 사통팔달 결과 네, 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 후보 다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상선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김상선 후보님이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그 공약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같이 노력해서 꼭 고속도로가 뚫리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 후보님도 그렇고 박 후보님도 그렇고 저를 홍보해 주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 남북 6축 고속도로 양구 영양을 경유해서 영천을 가는 이 고속도로는 우리 영양에 어떤 후보가 되든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는 그렇습니다. 이미 2009년도에 잘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반드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노력에 의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제가 집권당 후보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뒤에서 밀어주신다면 이는 반드시 해결 가능하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해야 되고 반드시 영향에 고속도를 건설하는데 제가 그 모든 건 제 역량을 투입해서 그 첫 삽을 우리 역량 국민과 함께 뜨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 후보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예. 우리 박 후보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뭐 자칭 예산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농업 예산 편성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2018년 농업 예산이 599억입니다. 정확하게 22.68%고요. 배로 늘리면 그 1200억입니다. 45.36% 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절감해서 여기 농업 예산 편성하겠다는지.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박 후보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4분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주도권 토론 모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도권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있어갖고요. 공통질문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통질문은 답변은 1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영양의 가장 큰 문제죠, 요즘. 무창리와 맹동산 일대에 총 59개 풍력발전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석보면 홍계리 등의 풍력단지가 지금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환경단체의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도 지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반 의견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됩니다. 김상선 후보 차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양에서는 풍력발전소 등 이 건설 관련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속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해 당사자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풍력발전 건설에 앞서 절차와 과정이 공정히 하였는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해 영양 국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실익을 갖고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주민 설명회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잡는 주민 주도형 사업을 기본 틀로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묻고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상생하는 행정 만들어내겠습니다. 긍정적인 해법은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행정과 같은 목소리로 풍요로운 영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도창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풍력발전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은 미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덕군과 그 접한 지역에 59기가 집단 조성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진행 중인 곳 이외에는 우리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로 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발전기금 확보라든지 지방세수 증대와 민간사업자의 지역 환원 발전기금 등을 최대한 얻어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문제인데요. 태양광은 현재 385개소가 허가 완료되었고 155개소가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139건이 접수대기 상태인데요. 자연 환경 해소 문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관련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이 반대하는 것 안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홍렬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풍력은 우리 군에 현재 66기가 운행 중에 있고 많은 기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주민 의결이라든지 환경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환경 훼손으로 주민의 갈등, 반목이 조장되고 있고 또 석보 일대는 환경 파괴가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임 군수 재임 중에 전국 최대 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주민 혜택은 없고 군수 해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재생 사업 국가에서 진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은 주민 의사가 무시된 풍력 단지 조성 사업은 환경 평가, 주민 의견 반응 등을 거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민간이 공동 참여해서 협의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은 후보당 각 1분씩입니다. 1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자유한국당 오도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우리 영향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오늘의 저 오도창에게 해주신 영양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의 영양 군청 말단 면서비로 시작해서 영양 부군수로 35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반겨주신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명감 있고 책임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 발전 이루겠습니다. 부정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은 오도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지금의 영향이 아니라 미래의 영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335 영향발전 전략으로 우리 국민이 만족하는 영향을 꼭 만들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국민의 기대를 희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소속 박홍렬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엔 미래가 없습니다. 살맛 나는 영향을 만드는데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민 가까이,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새롭고 알찬 정책으로 희망찬 내일을 열 것입니다. 저 박홍렬과 함께 신바람 나는 영양농사 한번 제대로 지어봅시다. 국민이 함께 한다면, 국민이 지지한다면 무엇이든들 못하겠습니까? 6월에 실시하는 기호 6번 박홍렬, 국민만 믿고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번 영양군수 선거에서는 기호 6번 박홍렬 꼭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선 후보 차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상선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영양군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란 말이 있습니다. 지난 내 지역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행정안전부로부터 39억이라는 특별교부서를 지원했듯이 젊고 역동적이며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저 집권당 후보, 저 김상선만이 영양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군수라고 자부합니다. 새로운 선택, 반듯한 역량,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저 김상선과 함께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양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후보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영양군 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바로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방송은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로 조금 뒤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6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청송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송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